아이고. 피말린다. 네. 아, 자, 정말 아모르 파티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에 맞설 네 번째 무대 주인공은 바로 알리 씨였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순서 괜찮으십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애환이 담긴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관객분들께서 괜찮으실지.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수은등. 수은등! 명곡이다. 수은등 눈은 한디 변함 없어도 당신은 변해끄려 울지 선곡도 어마어마한데 네네. 오늘 지원군도 있다고 들었어요. 발리 씨가 원래 이렇게 지원군을 잘 안 부르시는 분인데 제작한 신인이 있어요. 와, 네. 직접 제작하셨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첫 신인으로 데뷔하는 오전 오후. 이만큼 눈앞에 다가오니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 오전 씨랑 오후 씨랑 이렇게 나오시네요. 오, 맞아요. 오, 여기 네. 맞아요? 아, 정말요? 네. 오전 감성, 오후 감성 이렇게 시시각각 때때로 변화하는 감성을 노래에 담겠다라는 네. 의미를 와. 담았어요. 야, 제작자네. 제작자가 네. 멋지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보니까 네. 탐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이창석 군도 그렇고 네네. 김필 군도 너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김필. 아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남들이 쏙쏙 가져가거든. 김필 빨아 그랬단 말이야. 이거 빨아 그러는데 원래 빨리 잡아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하나 트로피를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근처까지 왔는데 한참 동안 지금 트로피 하나가 없거든요. 이별 발라드 하면 알리, 알리 하면 이별 발라드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김현재 선배님의 이별곡 수은등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트로피를 거머쥐고 출발하겠습니다. 알리 씨 무대로 출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